88쪽에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보실 텐데요. 1번 공간정보법령상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걸 신규등록이라고 하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신규등록을 할 겁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따라서 신규등록할 때는 변경등기 촉탁이란 말을 자체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신규등록을 통해서 소유자도 등록이 됩니다. 소유자도 등록이 되니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모점,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거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된, 조성된 토지의 지적,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겠죠. 2번.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청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됐죠. 따라서 공시 기능에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시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할 때만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3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세 그 등기를 촉탁한다. 이건 변경등기 촉탁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부가 있는 단계입니까? 없는 단계입니까? 없는 단계예요.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짐이 될 겁니다. 4번 공인수면 매립법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규등록을 적은 신청서에 준거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준거검사 확인증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본도 다 포함이 돼요. 이유는 전산망이 다 국가기관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을 첨부해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본도 가능하죠. 5번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미 갖고 있다고 한다면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죠. 확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의 토지로 옮겨서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등록하는 틀린 것은 이 등록 전환은 뭐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정보가 수집이 돼서 처음에 어디에 등록이 됐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 불렀죠?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돼요. 두 번째,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따라서 도면의 정밀도가 어떻게 되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등록 전환은 몇 가지 개념이 출제가 되는데 이 역은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효율성 떨어지죠. 정밀도 떨어지죠.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은 등록전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죠. 요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천분의 1이에요. 지적도는 보통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등록전환일 경우에는 도면의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럼 이 축척의 변화는 축척변경제도와 의미가 같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축척변경제도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축척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축척변경제도죠. 그런데 이 등록전환의 축척의 변화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뭐로 바뀝니까? 지적도로. 의미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축척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전환에 준용이 될까요? 준용이 되지 않을까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다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축척변경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합니다. 지목의 변경이 뒤따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목의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인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예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가지로 바뀌었어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이거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죠. 이거 예전에 나눠드렸죠.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가지. 예전에는 세 가지였는데 이제 네 가지가 된 겁니다. 이 네 번째는 출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전혀 기억 안 나셔요. 그럼 다음 시간에 개정된 거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개정사항은 여러분 교재에 반영이 안 됐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첫 번째 뭐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얼핏 들은 흔적이 있습니까? 네.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도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목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준치시킨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번에 개정된 건 뭐가 있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이때는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그냥 등록전환을 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의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무조건 등록전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알고 프린트를 안 나눠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릴게요. 네.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그럼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를. 1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이거 빼먹었네. 여기 보시면.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그럼 임야도는 소축척이니까 토지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등록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대축척이 지적도로 바뀌게 되면 토지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면의 정밀도가 훨씬 올라가니까 보다 정밀한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서측척이 임야도에서 대측척이 지적도로 바뀌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경계를 그려야 돼서 측량을 해야 된다.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불렀죠?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가 작성이 됩니다. 대측척이 지적도가 작성이 돼요. 그럼 대측척이 지적도가 작성이 됐으니까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죠.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면적이 측정되죠. 그러면 이 대측척이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을 뭐라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렀어요. 대측척의 지적도에서 새롭게 측정한 면적이 뭐라고요?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여기 등록된 면적을 뭐라 불렀죠? 등록 전환된 면적. 등록 전환이 된 면적. 이거 얼핏 기억나셔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생략해서 등록 전환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대측척의 지적도가 작성이 되고 대측척의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데 이를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등록 전환이 된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면적이 등록된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인데 여기 임야대장에 면적이 얼마로 등록이 됐냐면 만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임야대장에 기존에. 그런데 지적도에서 새로 측정한 면적이 얼마냐면 만 1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여기는 얼마로 등록해야 될까요? 만 1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할 겁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이 임야대장의 기존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 지적도에서 다시 측정한 면적의 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죠. 이때는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하고 이거는 그냥 내버려도 돼요.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야대장의 등록된 면적은 만 제곱미터인데 지적도에서 다시 측정한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대장에는 당연히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을 등록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무시할 정도로 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건 크죠. 이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고쳐놔야 돼요. 이렇게.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야대장 임야도는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지만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이것도 하나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자료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됐지만 고친 다음에 폐쇄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빈이가 되셔요. 정리하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은 내버려 둬요. 하지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정정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기억나시죠? 양심이 있으면 기억나야 되죠.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거? 이 그림 다섯 번째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몇 번 하다가? 3번 하다가 했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아니죠. 직권으로 정정하죠. 직권.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취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3번을 보시면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지문인데요. 여기서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소측척의 임야도에서 대측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가 보다 정밀하게 그려져야 되죠.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측량. 이때라는 측량이 뭐라고요? 등록전환 측량. 이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이 지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이다. 맞겠죠? 근데 이 법조문이 개정이 되면서 법전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이게. 근데 이건 법조문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목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목이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여기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목은 뭐죠? 절, 제, 전, 구, 유, 수, 묘, 목, 도, 임. 이 10개의 지목들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이 비교적 저렴해요.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정밀한 지적도에 등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개입니까? 10개죠. 나머지 18개는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에요.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할 수는 없겠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해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등록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될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거 금방 본 것 같은데 4번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뀌었을 때 등록 전환을 하겠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 관련 없이 등록 전환 한다고 했죠. 네. 얼핏 기억나셔요? 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이거 추가된 거? 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수관 측에 신청해야 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에 이미 등록한 인접 토지와 같은 측척으로 등록해야 되겠죠. 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4번을 가겠습니다.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요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입니다. 그런데 요 지목이었다가 요쪽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등록 전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가 대상이다. 즉 요쪽에 등록되는 지목에서 이쪽으로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뀌었을 때 등록 전환을 하겠죠. 맞아요. 네. 3번.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는 토지 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틀렸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 절차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네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개정된 거.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그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5번이요. 토지 소유자가 등록 전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등록 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층에게 제출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대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을 테고. 2번. 등록전환 신청으로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가 그 대상이다. 맞겠죠? 다만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특히 개정된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는 토지 소유자는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죠. 다만 직권으로 등록전환을 할 겁니다. 거짓의 내용으로 허위로 등록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4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대에 전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 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있죠. 5번. 토지 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자 할 때는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측량 성과들을 지적소관층에게 제출해야 된다. 옛날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측량 성과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측량 성과들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왜 제출했냐면 이 측량 성과들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검사 측량을 지적소관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 잘 잊어버릴 때도 있죠. 따라서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인이 무조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무지 열받죠? 지가 좀 찾아보면 될걸. 그래서 법을 개정한 거예요. 어떻게 개정이 있느냐. 공무원 네가 찾으면 되지. 왜 내가 또 제출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는 성과들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출했지만. 네. 넘기시면 8번을 가겠습니다.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갑소유의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갑이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이 분할도 지금 개정사항이 있다고 했죠. 개정사항이. 분할 대상 토지가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분할을 신청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에도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다시요. 분할이 허가의 대상이 될 때, 토지의 분할이 허가의 대상이 될 때,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허가 절차가 완료가 된 이후에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금은 조금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2번을 보시죠. 갑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야 된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에 경계가 그려져야 되죠.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해요. 이때 하는 측량을 분할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할 측량은 신청 의뢰인이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분할 측량을 하는 때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가 분할이 되면 경계가 새로 그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을 따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분할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필지마다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죠. 다만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럼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언제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러면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요?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다시요.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느냐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 한 필지 토지의 지목은 가수원이에요.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인데 가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가수원 농사를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 팔아버리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좀 더 열심히 농사를 짓고자 해요. 그럼 여기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적공부에는 지목이 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가수원. 그런데 용도가 이제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 됐죠. 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가수원도 등록이 되고 대도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일필일목의 원칙상 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분할 신청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 갔지? 지금 어디? 네? 7번 하는 중이에요? 8번이요? 네. 8번에 4번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5번을 보십니다.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분할할 때는 이거 좀 설명을 드리죠.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인데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도면 위에 경계를 그릴 때는 측량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분할을 해갖고 여기다 그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되죠. 측량 기구는 이 토지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 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는 기준점이 토지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측량 기사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 기사가 측량 기구를 통해서 이 토지를 측량을 해서 경계를 그려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게 100번지 토지인데 주변 토지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하기 힘들죠.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주변 토지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 기사는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관측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관측합니다.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하면 뭐가 구해지죠? 각도. 각도. 그럼 이 각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걸 뭐라 부릅니까?
삼각함수 다 했던 거예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과 요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죠.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구해지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다가 그려 넣는 겁니다. 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지만 측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요 경계가 구해지면 여기다가 그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하는 경우에 대표 주제는 뭘까요?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분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처음 듣는 걸로 들리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면 분할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지? 네,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9번을 보시기 전에 왼쪽에 7번을 먼저 보시죠. 7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보죠. 개발 행위 허가 시 토지 분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법이 명확하게 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개발 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개정사항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9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필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다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3번 분할의 경우 한 필지 지번은 종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되며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번은 틀린 지번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는 거예요. 4번 분할의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고 면적은 덧셈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도 필요 없죠. 그런데 분할은 여기 보시면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지면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을 따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의 면적은 일치시켜야 되겠죠.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죠. 다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했었는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화공도선 이렇게 외웠죠. 이때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 8개 기억나셔요? 뭐가 있습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이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기겠습니다. 94쪽을 보시는데 11번 가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합병, 이것 다 기출문제집에서 보통 봤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기출문제예요. 네.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와 지모,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한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따라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이때도 합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시겠죠? 물론 괜찮아요. 아직도 100일이나 남았는데. 여기 네 필지가 존재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전부 다 갑이 소유해요. 네 필지는 지목이 뭐냐면 전부 다 전입니다. 전, 전, 전.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 갑이 네 필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합병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목이 일치하니까 합병 신청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은 여기다가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럴 예정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전에서 조만간 뭐로 바뀌겠습니까? 대로 바뀔 예정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지목이 달라질 테니까 이 네 필지를 합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네 필지에 대한 합병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할도 같이 신청한다면 이때는 합병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네 필지에 대한 합병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할 신청을 같이 한다면 이 나머지 세 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맞지.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현재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된다면 분할 대상 토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토지에 대해서 분할 합병 신청과 더불어 분할 신청을 같이 한다면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3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 각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 번 강조했죠.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이때는 합병 가능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다고 한다면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서 등기사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신탁자, 위탁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신탁 목적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4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원이 여러 이름 같으나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이 여러 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걸 뭐라 부르죠? 창설적 공동 저당. 맞아요. 근데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공동 저당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창설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창설적 공동 저당이니까 합병이 가능하겠지만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같은데 접수번호가 다르다면 이건 뭐죠? 추가적 공동 저당이에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5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가 존재한다면 합병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이동 중 지목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련 없이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건축 준공은 건축공사가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준공은
준자가 완료준, 공은 공사란 뜻이니까. 그런데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됐다면 토지 형태와 성질은 바뀌었죠.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건물 준공 여부는 의미가 없어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건축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축산 법규에 따라 메추리,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장 용지는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죠. 맞아요. 이때 가축의 대표 주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강아지, 뭐 소, 돼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가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메추리, 꿀벌, 하나 더 기억하시죠? 꽁, 하나 더 뭐가 있죠? 지렁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축입니다. 그러면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가 됐으니까 이때 용도가 목장용지겠죠. 따라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가축 좀 외워두시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메추리, 꿀벌, 꽁, 지렁이 이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정도는. 그 다음에 3번 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용도가 달라졌습니까? 용도가 달라졌죠. 지목 변경할 수가 있을 겁니다. 4번 농지의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 전용 허가서 등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따라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용도가 달라졌다면 지목 변경할 수가 있죠. 근데 용도가 달라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반드시 전용 허가서 이것만 그 용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용도가 달라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목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은데 안 나와요.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 네. 요즘에 지목 변경은 법령에서만 나옵니다. 법령에서만 나오니까 이건 전부 다 지적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토지 정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로 만든 규칙이란 뜻인데 요즘은 예규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건 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만 드시고 버리셔도 돼요. 지금 지목이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면 대통령령에서 다만이라 묻고 있죠. 여기서 다 출제가 돼요. 다만.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들어보시고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올해는 지목이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지목이 있죠. 기억나셔요? 개정사항. 기억 안 나셔요? 하나 여쭤보죠. 유언, 저기, 야영장은 지목이 뭘까요? 유언지. 유언지. 기억나시죠? 야영장은 유언지로 바뀌었다고 했죠. 바뀌었다기보다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주유소. 주유소에 처음에는 석유, 석유제품, 석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시설물 부지가 주유소였죠.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다고요? 수소와 전기.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잡종지예요. 잡종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이 추가가 됐죠. 또 뭐가 추가됐죠? 공항시설 그리고 항만시설. 기억나셔요. 그런 게 출제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나왔으니까 보긴 다 보죠. 5번을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질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지목 변경을 대로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허가가 없으니까 용도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용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지목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이런 건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 같은 거 확 지어버리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공간정보법령상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2번 농지 전용허가, 보전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형질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죠. 기억 안 나셔요? 나죠. 그 다음에 3번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토지의 용도가 달라진 게 지목이 바뀐 거죠.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로 사용된 학교 건물로 사용되다가 교회 건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학교 건물이었을 때는 지목이 뭐예요? 학교 용지. 교회 건물로 바뀌게 되면 종교 용지.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셨고 4번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합니까? 면제합니까? 면제한다고 했죠. 그렇죠. 똑같은 농지 안에서의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이때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기억 안 나셔요? 교과서의 줄침은 뭐예요?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개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토지의 개수가 적을수록 도시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죠? 합병이죠. 그런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목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사 준공 전이니까 토지의 용도는 일치가 안 됐습니다. 공사 준공 전이니까.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의 개수를 줄여야 되고 토지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은 합병인데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공사 준공 전이니까 용도가 다르죠. 하지만 합병 신청을 위해서는 용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준공 전이라는 문구를 유념하시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의 개수가 줄어야 되고 토지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준공 전이기 때문에 원칙은 용도가 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합병을 위해서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가겠습니다.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우의 토지가 대상이다. 맞습니까?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할 필요 없이 지목 변경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할 것을 통지해야 되며 통지받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바다가 됐다는 것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기산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산점은 뭐라고 했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죠. 하지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술 먹을 시간 한 달을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3번
등록 말소할 토지가 한 필지 일부의 경우에는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바다가 된 부분만을 말소해야 된다. 한 필지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기존의 경계가 이용되면 되니까. 하지만 한 필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그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전부 바다가 되면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 바다가 되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의 이름을 뭐라 불렀죠? 맞습니다.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다 기출문제집에서 보신 거예요. 4번. 한 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돼서 측량을 하는 경우 납부할 측량 수수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분의 이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가 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5번. 등록을 말소한 후 지적소 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록 말소에 따른 등기를 속탁해야 된다. 토지가 보통 한 필지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일부가 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전부요. 바다에 눈이 달렸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부 바다가 돼요. 대부분은. 그럼 대부분은 일부 바다가 되니까 대부분은 측량을 합니다. 맞아요. 일부 바다가 됐으면 면적이 줄어들죠. 그럼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등기부의 표지에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 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맞아요. 네. 하나만 더 풀고 끝내죠. 16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 도지사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에 지적 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다 틀렸네요. 시 도지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지적 소관청.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테고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시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죠. 60일이 아니라 90일. 90일이죠. 3번.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한 경우 시 도지사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되죠.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등기부 표지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그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나요? 시도지사가 틀렸죠.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하나 더 기억하시죠? 등록 말소 당시의 회복 당시가 아니라 말소 당시. 말소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회복 당시가 아니라 말소 당시. 요걸 좀 유념하시죠.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틀렸죠?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그래서 여기 문제가 전부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의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공간정보법 다 끝낼 거고요. 등기법 앞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지 수로는 한 몇 페이지 정도 되려나? 등기법 못 들어가겠네. 네. 공간정보법만 끝낼 겁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고생하셨고, 불토인데, 불토. 불토. 불토니까 불타는 토요일인가요? 왜 불을 탈까요? 공부의 열정으로. 아닌가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